이렇게 와주셨는데 오늘 오게 된 뭐 고민거리라든지 어떤 이유에서 와주셨는지 먼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.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공사 수주 관계라든가 오더를 받기 위해서 궁금한 것도 있고 그래서 왔죠. 요즘 가장 큰 고민거리가 있다면 좀 어떤 게 좀 코로나 때문에 뭐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일은 하고 있지만 요즘 수주가 좀 많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럼 일적인 부분 말고 뭐 가정에서의 문제라든지 이런 건 따로 없으신가요? 모르겠어요. 집안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큰 문제는 없고 애들이 좀 건강상으로 좀 조금 안 좋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 좀 상의하라고 좀 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기 초면이지만 어떻게 남자끼리 손 한번 잡아봅시다. 아, 손이 따뜻하시네. 뭘 하시길래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신데? 조그만 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. 아침에 그 동이 트기 전서부터 시작돼가지고 해가 저도 움직이시는데 그러면 돈이 좀 무척 많으셔야 되는데 내가 느끼는 거는 돈이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. 네, 맞습니다. 바쁘기만 바쁘고 실속이는 게 없네요. 그런데요, 우리 뒤에 계신 우리 사장님 왜 이제 오셨어요?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자주 못 찾게 되더라고요. 제가 이렇게 느끼는 거지만은 이게 이제 사람들이 보면은 우리 사장님 되게 좋게 보는데요. 좀 고집이 만만치 않은 느낌이 오거든요. 저 고집이 좀 센 편입니다. 그죠? 네. 그리고 본인 하고 싶은 대로 살죠? 네, 거의 그렇습니다. 그죠? 네네. 뒤에 계신 사장님이 일을 안 한 게 아니야. 벌긴 벌으셨어도 번만큼에 쌓이질 않고 다 흩어지셨단 말이에요. 신이 오면은요. 돈이 이렇게 쌓여 있다가 내가 좀 뭐 좀 해보려고 그러면은 수도꼭지 물들어서 하수구로 빠져나가듯이 그냥 쑥 빠져서 나가버려요. 그러니까 쌓이질 않아요. 그러니까 그릇이 요만큼밖에 없는데 큰 그릇을 만들어서 부려면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. 신이 온 사람들은 절대로 돈이 쌓이질 않습니다. 사업으로 돌리고 영업으로 돌려서 부자 만들어 드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제 소임인 것 같은데 지금 이 정도의 상태면은 부부지간에도 무척 갈등과 사이가 안 좋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막 이러고 싸우시고 사셔야 되는데. 맞습니다. 틀린 말 없습니다. 그죠? 무늬만 부부. 이렇게 되면 자손들을 갖다가 불안증이라든지 우울증 같은 게 있어야 되고 이렇게 했는데 누가 이렇게 머리가 맨날 아프다고 그래요? 애들 둘이 그래요. 머리가 깨지게 아파. 바쁘기는 엄청나게 바빴는데 4, 5년 전에 본인 망했어야 되는데 우찌개 지금 여기 안 있고 교도소가 계셔야 되는데 왜 여기 계세요? 많이 힘들게 살아온 건 맞아요. 한 4, 5년 전서부터. 요즘은 조금 그래도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요. 그러셔야죠. 그럼 다행이고요. 네. 말씀을 드리는 도중에 내가 보지 말아야 될 거. 금전 거래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였지만 맨홀에 빠지는 걸 그렇게 블랙홀이죠. 푹 들어가는. 그럼 사기당한 거거든요. 사기당하는 거를 봤기 때문에 말씀을 올린 겁니다. 제가 20대 후반, 30대 초반에 만났으면 박수무당 하라고 했을 겁니다. 몸은 안 아프세요? 몸도 무척 많이 아프셨을 건데 지금 이 상황이시면. 몸도 많이 안 좋았죠. 그죠? 네. 허리 아파서 어떻게 걸어 다니셨어요? 지금도 그렇습니다. 불면증도 있으셨을 건데. 요즘이 더 심해진 것 같아요. 점점 갈수록 심해질 것 같고요. 근데 최근에 하늘에서 눈이 팍팍 내리는 꿈 안 꾸셨어요? 아니면 막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진다든지. 비 꿈 꿨어요. 이거 대부자 되는 꿈이시거든요. 네. 앞으로 엄청나게 좋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 아이들 때문에도 좀 많이 좀 빌고 사셔야 될 것 같고요. 뒤에 계신 사장님 말고요. 집에 계신 사모님하고 자제분 중에 약주를 즐겨 하시는 분이 누굴까? 나 말고 하는 사람은 큰애 가정합니다. 그분은 좀 술을 좀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본다면은 큰아이가 좀 기운이 열렸던 건 사실이고요.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, 사장님. 좀 우리 사장님이 좀 사모님 모르게 많이 좀 빌고 좀 공을 좀 많이 들이셔야 훌륭하신 분이 될 것 같고요. 보통이 아닌데 성격이 아주 그 아빠가 말 실수하고 아빠가 잘못하면 아빠 이건 아니고 이건 이렇고 저렇고 아마 선생님 노릇을 할 것 같아요. 우리 사장님 이제 앞으로 계속 바빠질 것 같은데 인간 조심하셔야 돼. 마가 드는 사주야, 마가 드는 사주. 말하는 것은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고 등에다 칼을 꽂고 많이 꼬여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. 정리는 많이 하신 걸로 보이는데 더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. 더 나만의 철통방어. 그리고 모든 일들을 지금 이제 하시고는 있지만은 첫째는 이제 본인 사고에서 관제만 없으시면은 앞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운세가 펼쳐진 걸로 느껴지거든요.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본인은 좀
밥은 안 먹어도 신령님을 믿고 조상님을 섬기고 살으셔야 앞으로 무한한 발전과 자손들의 화목이 올 거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. 제가 궁금한 게 좀 있는데요. 네. 제가 요즘 계속 꿈을 꾸는데 네. 사실 꿈을 잘 안 꾸는 스타일인데 이상한 꿈들을 많이 꿔요. 무슨 꿈 꾸시는데?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꿈을 꾼 건데 저희 집사람이 나와서 저한테 한지 있지 않습니까? 네. 한지에다가 한문을 쓴 글자를 주더라고요. 네. 한 장을. 그런 꿈들뿐만 아니고 이런저런 꿈이 많이 시달리고 있어요. 근데 꿈꾼다고 지금 하시는 일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? 아니요. 잘 되고 있어요. 잘 되고 근데, 있는데 자고 일어나면 좀 무겁죠, 몸이.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. 아까 얘기했잖아요. 첫 소절에 붓을 하나 갖고 아래로 내려끄시면 세상이 뒤집혀지고 붓을 올리면은 만사형통이 되리라 하시는 분이 오셨다고요. 어쨌든 그런 분이 나리신 건 사실이니까 그런 분을 좀 찾아서 대접을 해드리면 앞으로 모든 일이 일맥상통하게 앞뒤가 맞게끔 그리고 본인 호주머니에 돈이 쌓일 수 있게끔 아마 움직여주시리라 또 믿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렇게만 된다면요. 뭐 더 바랄 게 없죠. 더 궁금한 것도 없어요? 아까 아들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. 병원 치료를 받고 다 해도 문제가 없어요. 애가 좀 계속 머리가 아프다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중인데. 그 아이가 머리만 아픈 게 아니라 춥다 소리를 자주 할 거예요. 네, 그것도 있네요. 예, 춥다 소리를 자주 할 거고 이렇게 외부의 공기가 이렇게 잘 왕래를 안 되더라도 혼자 이렇게 한기를 느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. 조상님하고의 관계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. 선생님께서 조금 아까 얘기했는데 관제만 피해가면 잘 될 거라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을까?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알아서 처리를 해드릴 거고요. 지금 뭐 관제가 뻗치는 건 사실이에요. 겹쳐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든 올해만 잘 넘기시고 5월, 6월, 7월 달까지만 잘 넘기시면 모든 게 싹 끝나서 그냥 말 타고 하늘을 나를 것 같습니다. 유니콘 타고 윙 하고 아마 좋은 일이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. 선생님 그리고 계속 일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.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현장의 안전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중이고 이제 저희 직원들이 좀 있다 보니까 수주 관계가 좀 어떻게 좀 잘 이루어질까 그게 참 제일 걱정이에요 지금. 신을 잘 좀 조합해서 달래드리고요. 조상님을 좀 잘 가둬끓이시면 더 좋아질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지금 현재로선 제가 볼 적엔 다음 주 중에 뭐 또 공사 계약권이 들어올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3월 달에 두 개가 또 보여요. 그렇게 하시면 뭐 공사라는 게 뭐 1년짜리 공사도 있고 6개월짜리 공사도 있지만은 어떻든 관급 검사 해가지고 어떻든 좋은 인맥들이 들어오고 있으니까요.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오셨는데 우리 손이 한번 더 잡아보고 작별합시다. 아까보다는 손이 덜 뜨겁네요. 어떻든 하시는 일마다 잘 되시고요. 부자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...있으면 궁금했던 거를 조금 얘기를 해주시니까 해결이 될 것 같고 수주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도 좋은 말씀 해주시고 다음 달이든 그 다음 달이든 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좋은 소식이겠죠.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피해갈 것도 말씀해주시고 이번에 너무 힘들고 그 고비가 좀 넘겨가면서 선생님을 만나게 됐는데 이번에 찾아뵙고 항상 참 좋았어요. 좋은 것 같아요. 오늘 이렇게 날씨도 춥고 하신데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지금 저희가 이렇게 뭐 스트링도 해보고 제가 상담을 해보지만 무병, 신병, 그다음에 조상병 이렇게 여러 가지를 아는 분이 많아요. 근데 신굿은 함부로 하지 마세요.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요. 신은 정말로 받아서 영통을 할 수 있는 사람만 받아서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